사장님 잠깐만요. 같이 가시죠. 사장님. 야,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아버지 영감 어디 이렇게 많이 괜찮으시오? 왜 그래?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이제 늙어서 갈 때 가겠는지 삭신에 힘이 쫙 빠지고 아이고 죽겠네. 왜 이런 거 받아 어지러워.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지러워. 아 제가 저 방에 들어가니까요 이미 그거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시지 뭡니까? 아이고 그렇게 애원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그럼 예? 아, 정말 제가 사장님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왜? 모시고 가기 싫어? 아 됐어 그럼 내가 모시고 가지 뭐. 아,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가시죠. 괜찮으시겠죠? 난 코로 숨이 쉬어지는가 만져보게. 아 사장님 가시죠 그냥. 사장님 조심하십시오. 아니 백 사장 애가 입원까지 한 거 보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우리가 병원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또 그렇다고 어? 눈치 없이 또 우르르 멀리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아휴 하필 좋은 경사 앞두고 애가 아프나 몰라. 에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다쳤을 때도 사장님 매일 문병 오셨는데 아무래도 가보는 게 예인 것 같아요. 통원치료 받으러 서울 가는 김에 제가 잠깐 들렸다 올게요. 그래 우리 대신 가서 보고 와. 안부도 같이 전해주고. 네. 우리 아영이 아빠 좀 보러 왔는데 어디 있죠? 자주 오셔서 잘 아실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아영이 아빠가 가구명장 대표로 서면 앞으로 더 자주 봐야 할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이야, 공장장님이 가구명장 대표 된다니까 태도가 싹 바뀌네. 누가 아니래 진짜 웃겨. 어? 아니 이혼하고 남남처럼 지내면서 어디 사장 사모니 소리까지 들으려고 그래? 우와. 이렇게 불쑥불쑥 회사에 찾아오는 거 삼가해줘. 나도 속상해서 왔어. 아영이 회사까지 간투겠대. 당신 아버지로서 아무런 책임감 못 느껴? 결혼식 날 그 망신을 당하고 애가 얼마나 상처를 입은지 알기나 해?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억지로 애를 결혼식까지 내몰지 말았어야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애 가슴에 상처를 주려고 그러겠어. 지금 도망치듯 유학 가려고 하고 있어. 나 절대 못 보내. 당신 가구명장에 아영이 자리 하나 마련해줘. 애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아빠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문제는 아영이 만나서 내가 상의해 볼게. 만나서 상의하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래도. 아영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은 나도 발벗고 나서고 싶어. 하지만 다른 목적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뺑소니 범까지 사주해서 사고까지 냈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이 죽을 뻔했다고. 어디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난 죽어도 그런 일 한 적 없어. 지금 장난기 그 사기꾼 말만 믿고 그러나 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뺑소니 범하고 통화한 내역까지 확보해놨다던데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야? 그래 좋아. 내 말보다는 그 사기꾼 말을 더 믿는 모양인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난 아무리 모함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우리 아영이만큼은 당신이 확실하게 책임져. 자, 앞으로 병원이나 상가, 인테리어, 시공 쪽 내가 직접 컨택해서 계약할 테니까 우리 쪽에서 바로 제안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 작업 미리미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 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런던에 투자자 찾아서 포도 막았다며? 저 지금 나가봐야 합니다. 너 백일홍이하고도 결혼 못했단 얘기 들었다. 아니 애가 아프다고 결혼까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애꿎은 아영이하고 네 결혼만 파트내고 네가 다 포기하고 온다니까 겁이라도 났나 보지? 왜? 이제는 딴 놈이랑 결혼하겠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네 작은아버지는 너한테 줄 집은 이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당장 갤러리 계약금 지불도 못하게 생겼는데. 저한테 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백일홍이한테 그 돈 받아내면 되니? 그 여자 때문에 네 집은 못 받아서 나까지 손해 막심이니까는 그쪽에서 변상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못할 것 같니? 그게 싫으면 네 작은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든지 아영이랑 혼인신고를 해서라도 네 집은 찾아와. 정말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게 치욕스럽네요. 뭐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사랑아, 내 사랑이야, 이걸 놔다 네 이걸 왜? 아무도 없잖아. 아니, 이게 사랑이 입원실을 맞는 건가? 아,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어제 골수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니 거의 갔나? 이거 봐. 비오나 스님이 연불 위라는 것처럼 중얼거리지만 말고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봐. 무슨 검사를 받으러 갔어? 그게... 아니, 사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셔야지 사랑을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저 입원 수속부터 하고 이따 다시 오죠. 아, 내가 지금 멀쩡하게 정신 들어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사랑이를 만나고 싶단 말이야. 어디 있어? 자네가 빨리 앞장을 좀 써. 사장님, 그게 이제... 앞장을 못 쓰겠다 이거지. 좋아. 그렇다면 내가 간호사한테 직접 물어봐서 찾아갈 테니까 자네는 그냥 어디 가서 놀아. 아, 사장님. 아, 사장님 못 만나겠네. 사장님 같이 가시죠. 사장님. 있잖아. 정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사랑이선 엄마가 이렇게 꼭 잡고 있을게. 엄마가 손 잡으면 안 무섭지? 응, 엄마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돼? 어, 절대 안 놓을게. 자, 그럼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 사장님.